경북 농업 FTA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방부의 병역 특례 제도 폐지 방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농식품부, 병무청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건의문을 통해 병역 특례가 폐지되면 그나마 젊은 농부로 농촌을 지켜온 농업 분야 산업기능 요원마저 없어져 농촌 인력 고령화와 FTA 확대로 어려운 농촌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59명의 농업 분야 병역 특례 요원이 있습니다.